여러분, 그래도 그래, 미군이 지금 이래도 인권이나 인도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살겠으면 전향해라. 살아서는 형소문을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들도 사람의 의식이 하루 이틀에 변하지 않는 걸 인정합니다. 일전인 일본군 송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본 군인들이 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카리오 코메테 교당을 이타시마스. US regime, by their initiation of actions of embargoes and of sanctions, is the greatest abuser of human rights